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TSX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React TS Jupyter입니다. React-TS-Jupyter. 요거 포크하셔서 같이 실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수업 진도 따라 나가면서. TSS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버전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두 가지 특징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버전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봤던 헬로 리액트 거에 돼 있죠. 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죠. 뭐예요? 이 보면은 import 돼서 리액트와 컴포넌트를 import하고 있죠. from 리액트에서. 그리고 리액트 DOM이라고 하는 곳에서 render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ello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hello 파일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현재 디렉토리의 스타일 css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hello tsx이고 그리고 스타일 css 이 가져온 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니까 디렉토리 경로는 지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하나를 실증을 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에서 fwraps라는 것을 두고 있고 또한 인터페이스에서 fstate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인터페이스는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 내용과 동일합니다. fwrap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fstat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는 네임이 스트링이라는 것만 지정해주고 있죠. 인터페이스에 관련해서는 타입스크립트 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지정하고 있어요. app이라고 하는 클래스고 이 클래스는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fwraps와 fstate라고 하는 우리가 지정해뒀던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하는 그러한 클래스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constructor 펑션이 있고 다음에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render 메소드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constructor는 보니까 props를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super props는 컴포넌트에 있는 constructor를 불러오는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this state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this state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state property 멤버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할당하고 있죠. 이 오브젝트의 첫 번째 property는 name, 그 값은 리액트입니다. 그렇죠. 이 스테이트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해야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널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 스테이트 또는 컴포넌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로 이어서 스테이트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 요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을. 그런 다음에 렌더 펑션인데 렌더 펑션은 뭐예요? 하나의 오브젝트이고, 그 오브젝트 속에는 return해서 이런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형식이 들어가 있죠. div가 있고, pp, 이건 HTML이라는 거 알겠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못 보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hello는 뭘 말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 hello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파일을 HTML 컴포넌트로 쓰는 거 있는 거죠. using another 파일 지금 TS 파일이 되겠죠? TS 파일 as a HTML component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JSX 포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P고 P고 그죠? 다른 건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다른데 사실 보면 이 HTML이라고 하는 태그 HTML 태그는 hello 태그 is plan hello ts 파일 혹은 tsx 파일이네 그죠? 이거 그런 다음에 요 name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요 name attribute 일종의 attribute 혹은 property name attribute HTML의 attribute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할당하고 있느냐니까 curly bracket에 둘러싸인 뭔가 들어가 있죠.
this.state.name입니다. 그래서 this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죠. 혹시 this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의 this입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의 this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걸 TypeScript 수업 in TypeScript 수업의 31번 에피소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S 에피소드 31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his를 불러왔고, 그런 다음에 this is state니까 요거죠. this state고, 그런 다음에 name을 할당하고 불러왔죠. 이 name, 여기 리액트 아닙니까? 요 값을 불러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컬리 브라켓에다 값을 집어넣는 것은 JavaScript ES6 버전 이죠, 그죠? 자, ES6 버전의 컬리 브라켓 노테이션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나요? 요거 이걸 예를 든다면 이렇게 쓰잖아요. 백틱하고 그다음에 변수 이름을 집어넣고 할 때 이렇게 백티에다 이렇게 썼죠. 앞에다 달러 사인 붙이고 기억나시나요? 그때 썼던 그때의 클리 브라켓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클리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쭉게 아니라 참고로 낭비 놓죠. 백티 기능입니다. 요거 지금 막 요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막 떴네요. 요게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들어가냐니까 요게 지금 렌더 펑션 아니란 말이에요. 렌더 펑션 안에서는 요걸 특수 우리 주석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쓴 주소를 한다 그러면 밖에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렌더 펑션 밖에다가 포맷을 새로 할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딱 돌아왔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요 펑션 자체가 여기 클리 브라켓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VS 코드의 주석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render 펑션을 호출하죠. render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컴포넌트, 그죠? 클래스 이름입니다. 지금 클래스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HTML 문서의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HTML 문서에 보면은 인덱스 HTML의 루트 ID죠, 그죠? 요것을 지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그 페이지였습니다. 여기죠, 그죠? 장소와 컴포넌트를 지정합니다. designate component name and HTML location. location이라고 하면 특정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동작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리액트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실 텐데, 처음 보시면은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중등 1년차 타입스크립트 수업 1학기 수업에서 이어지는 수업으로 좀 준비를 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임포트가 뭔지, 예, 이런 임포트가 무엇이고,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모듈 부분에서 아마 설명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 모듈 섹션을 참조하시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모듈 관리입니다. 그죠? TS 모듈 모듈 매니지먼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